안녕하세요. 쉬호스트 신지현입니다. 와, 오늘 한 주 또 월요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. 아까 낮에는 사실 날씨가 너무 맑아서 너무 따뜻해서 이러고 그냥 좀 날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녁이 점점 한 5시부터 어두워지더니 날이 다시 추워지는 듯한 약간 다시 이러다 겨울 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약간 추위가 오싹하게 오더라고요. 자, 저희가 준비한 제품이 우리 오늘 상품이 약간 요럴 때 좀 낮에도 날씨가 맑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. 제가 약간 낮에 좀 일이 있어서 강남 쪽까지 나갔는데 정말 사람이 쓰나미 밀려와서 막 날아가듯이 이렇게 약간 밀려가더라고요. 근데 요럴 때 날은 아무리 밝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몸의 온도, 체온이 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아직까지는 입어도 될 상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옆에 보니까 정말 밝은 컬러도 있고 약간 무난한 톤 다운된 컬러들도 이렇게 무난하게 또 돼 있고 저기 끝에는 또 정말 연한 핑크빛에 맨투맨티가 또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요.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아이고. 자, 제 옆에 있는 티부터 보여드릴 건데, 일단 화이트 톤 기본으로 딱 보시면 되고요. 가운데 있는 그림 정말 심플하면서도 되게 멋스러워요. 딱 봤을 때, 진짜 왜 그냥 일반 맨투맨 흰티 같은 경우도 사실 아마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맨투맨 흰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글씨가 좀 이렇게 박혀있거든요. 근데 글씨가 어느 때는 되게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? 좀 이렇게 좀 이상하다, 조잡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림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. 그리고 뭔가 이 하얀 옷을 입었을 때 정말 이렇게 평온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감? 그래서 컬러도 되게 흰색이다 보니까 좀 뭔가 내 피부톤도 좀 더 밝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컬러기도 하지만 뭔가 그림 자체도 뭔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또 이렇게 가운데 딱 돼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노란 컬러를 보여드릴 건데 노란 컬러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노란 컬러를 좀 좋아해요.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란 컬러가 중성의 컬러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좋은 게 여성의 이미지가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남성분들이 노란 컬러 입을 때도 되게 뭔가 이뻐요. 그래서 저는 노란 컬러 되게 좋아하고 특히나 여기 이렇게 보실 때 앞쪽에 뭐 이렇게 오다 이렇게 써있기도 하지만 여기 소매에 있는 포인트 그래서 오리 한 마리가 이렇게 귀엽게 또 우리 또 감독님이 잡아주실 거예요. 자, 너무나 귀엽게 여기 딱 보이시나요? 이것도 포인트가 된다는 거. 자, 보이시나요? 네, 얘가 지금 사이즈가 M하고 L 사이즈가 있는데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이즈가 얘가 지금 몇인가요? 잠깐만. 사이즈가 몇인가요, 얘가? M 사이즈. M 사이즈인데도 사이즈가 되게 넉넉해요. 자, 제가 기본적으로 제 키가 일단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맨투맨티 같은 경우는 M 사이즈가 여성 위주로 나왔을 때 약간 짧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팔 기장도 약간 짧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됐는데 남성분들 위주의 그냥 사이즈로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손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다 덥고요. 어깨 기장도 충분히 넓고 특히나 약간 맨투맨티는 여성분들도 오버사이즈를 좀 크게 입으시면 이쁘실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남성분들이 입기에도 컬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.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플로 입고 다니신다 그러면 M사이즈, L사이즈 구매하시고 같이 그냥 이쁘게 입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이 딱 봄이잖아요. 봄인데 약간 요럴 때가 기온차가 조금 있어요. 그때 입고 다니면 정말 그런 거 있죠. 그 봄의 개나리 느낌처럼 뭔가 이렇게 화사하고 지금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느낌에 있어서 되게 왠지 기분 좋은 컬러 느낌? 그래서 이런 노란 컬러는 정말로 그 나이대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는 있지만 좀 젊은 분들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여성 남성 그냥 누구나 입기 정말 괜찮은 그래서 다른 컬러도 물론 이쁘지만 저는 약간 이 노란색이 지금 되게 많이 끌리기도 하고요. 노란 컬러를 조금 더 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이 옆으로 가서 일단 핑크를 먼저 잡아드릴게요.